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무슨 약간 수업 시간에 낙서한 것 같다. 강재야, 너 진짜 뭐 먹어? 나 도넛 키키. 오, 이거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우면 스파이한테도 어려운 거야.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홍꾸녕이 났다 이게. 당뇨 홍꾸녕 나게 생겼네. 그러니까 홍꾸녕 나게 생겼어. 강진우한테 질문할게요. 여기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쉽게? 네, 가능.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딱 가능.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눈을 떴는데 손 그러니까 소, 배경은 손님으로서 주인이 주인 저기 직업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여기야. 그럼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아니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요? 말했잖아요.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어떤 거예요, 그게? 근데 이해는 돼.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그거 중에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들. 허님이 약간 말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 약간 허님이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질문. 오케이. 질문하세요. 너가 이곳에서 그 네. 직업으로 있으면 어때? 여기서 직업으로 있을 때요? 제 직업이 아 이거 말하면 너무 티가 날 텐데. 그치 스타일이라서 말하면 티가 날 거야. 아니자 아니야 나 맞지, 진짜 맞지. 아니야 나 약간 목, 느낌으로. 난 여기서 목탁을 칠 것 같아. 목탁을 친다고? 목탁을 친다고? 난 목탁을 칠 것 같아. 나 몽주한테 질문. 저요? 여기 가봤어? 항상 가보고 싶은 데이긴 해요. 근데 가보진 못했는데.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는 곳이잖아. 그치, 가기 힘들지. 저도 그러면... 그럼 물어볼게요. 네. 저도 범죄자예요. 왜 가고 싶어요? 아, 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신비롭긴 해. 근데 신비롭긴 해. 무아 누나, 여기 있으면 뭘 제일 먹고 싶을까?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게 뭘까? 생각나는 게. 그냥 모든 게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꽤 추상적인데. 마마님은 여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떤 추억을 쌓고 오고 싶으세요? 추억이요? 추억이지. 그냥 이름을 적어보고 싶은데? 아호. 이름을 적는다? 이름을? 공중에다가? 여기 가면 가장 뭘 먼저 하고 싶어? 집 가고 싶어. 왜 너 가고 싶었던 곳이었잖아. 맞네? 취소할래 그럼. 갑자기? 이거 달라? 나도 살짝 분수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되게 초반부터 막 약간 코어 막 몰아가고 질문을 약간 유도하는 느낌이라서. 야 예은아 어? 하이지 하는 말이었네 당신 누나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 저 누나는. 그럼 자이 누나 그 직업으로서 가장 해야 하는 일 지금 질문 집중하세요. 나 그냥 무조건 하라면 해야 돼. 나는 머리 기르고 싶어. 내 자리에서 꺼져. 마마님. 네? 말씀하세요 자이님. 여기에서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왜 일어났을까요? 왜? 그걸 마마님이다. 어떻게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제가 좀 그거를 좀 몰라서.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합시다. 투표. 마마님이야.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잠깐만. 여 우리 낙서 다 지우고 각자 생각한 사람의 화살표를 하죠. 오케이. 네. 쭉. 쭉. 자 이러면 과반수로 과반수로 마마님 카드 공개해 주세요. 젠장 저 진짜 맞아요. 축하해요. 와 아 진짜 아니구나. 와 이거 너무 어려웠다. 진짜 몰라. 나 목탁 치는 거 맞아라. 난 여기서 목탁을 칠 것 같아. 나는 머리 기르고 싶어. 오. 난 죄인이었어. 공사 미안했다. 아 근데 이거 내가 미안. 일부러 나도 의심 받긴 하는데 정보 안 주려고 최대한. 근데 악녀는 직업이 뭐였어? 나 공수. 공주인데 오 이거였어. 공수 대꺄 공수. 아 공수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갑니다. 오케이 주세요. 빵빵 마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아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야 근데 여기서 알바를 한다면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네 마이 염소 소리 내시는 거예요? 염소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언어 피행인데 이거 뭐야? 많이 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건가? 꽤 벌어 많이 벌어. 그만해! 한국말을 해 한국말을. 한국말 못해. 정답 스마일 맞지? 말을 못하네 이거를? 간단한 질문 같은데. 야 그런 줄 알고 넘어가 스마일 아니니까. 아 그렇대요 여러분. 알았어 미안해. 아주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네. 우하님, 맨 여기 가보셨어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아, 마마님은 그럼 가보셨어요? 네. 부모님 언제 가셨어요? 저는. 아, 저 질문 바꿀게요. 그 얼마나 자주 가세요? 자주 가진 않아요. 종종 생각날 때마다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아, 여기 갈 수 있어? 어려운 데는 아니야. 아니 근데 뽀언니 성격이 여기를? 언니 좀 수상하네? 그니까. 제 성격은 어때서요? 갈만해 갈만해. 갈만하지. 그건 맞지. 뽀언니는 그러면 몇 번 가봤어요, 총? 한 번. 왜 한 번? 우리나라에서 가지 않았어요. 아희님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악녀님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아 그 뭐더라? 커미만 사과도 좀 맛있고. 사과? 바나나도 좀 맛있고. 네네. 과일 역시 잘라 먹어야죠. 아 못돼서. 맞아 갈아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사과와 바나나가 맛집이다 여긴. 네 자이님 여기서 좀 스킨십을 자주 하시나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가? 뭐 제 직업 특성상? 웬님은 언니 여기에 간다면 어떤 복장으로 가는 게 좋아? 이렇게 밝아봐서 해야지. 농담이야. 안녕야 조용히 안녕야. 깔끔하게 입고 가야지. 자이님. 네? 힘 세요? 오 맞닥뜨겠다. 야 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힘하고는 무관하네요. 모르겠는데 전혀 누군지? 네. 뭐예요? 저는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 직업이에요? 아니, 네. 저는 그냥 있는 직업이에요. 광진가 뭔데? 야, 이거. 야, 이거 이건가 보다. 이거 뭐더라? 아, 이거 뭘까? 이 카드 중에서 뭐지? 야, 이거 어렵네, 이거. 나는 스카이가 조금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자이 누나 같아. 난 내가 아니야, 완원아님. 그래요. 저 학교에서 여자친구 낯설게봤고요. 예. 코아님. 네. 여기서 알바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알바요? 정해진 돈을 주지 않을까요? 시간 끊어요. 저는 난 코아. 난 코아. 난 아니야. 알겠어. 알았어. 아니 이거 왜 나를 의심하는데? 어떤 면에서? 마지막 질문이 셌어. 마지막 질문이. 왜 이렇게 꾸며갔지? 언니 처음에 했던 대답 때문에. 네. 아니야 근데 언니 아니야. 나 확실히 알 수 있어. 난 계속. 나는 자인님. 아니 나는 내 직업상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니까. 봐봐 그럼 질문해봐.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넌 답을 안 스파이야. 아니야. 그러면 첫 투표 다시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자기짱 믿어. 감이 좋아. 그러면은 나는 견자이의 감을 믿어. 나도 이쪽으로 하겠어. 이러면 자이 누나 가냐? 이러면 자이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코아 같아. 야 나도 내 직업 보고 코아야 미안해 하지 마라 진짜 악녀. 진짜 찐막 이거 찐막. 나 코아 오케이 오케이 코아. 굳이 자이 언니가 의심받고 있는데 그거를 막 자이 언니를 믿어 왜 하면서 뽀 언니를 고를. 너 말을 그렇게 하면서 왜 뽀 언니한테? 날 그렸어. 지웠잖아. 지웠어 너 새끼야 너.
야 내가 정답 스포였으면 조용히 그 화살표가 이렇게 갔겠지. 그러면 다인님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아 그럼 나도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저는 그럼 여기서 이런 배팅으로 저는 저 자신을 지목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정답 말할게요. 어? 말도 안 돼. 어 어떻게 해? 대답 어떻게 했어? 오 잘한다 잘한다. 아니 근데 뽀안이 대답이 더 신기한데? 어떻게 어떻게 대답했어? 내 지금 봐봐. 내 지금 뭐라고? 아니 나는 내 직업상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 내 직업이. 아니야. 바람잡이라서 나 뭐 힘이 있어서 없어도 상관.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왜 스킨십이 왜 있어 도대체? 하지만 스킨십 필요한 직업이었는데 경호원 빼고는. 바람잡이 스킨십을 왜? 바람잡이인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견제 이양 그 사람 신고하세요. 스킨십 하면 안 돼요 거기선. 아 그리고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몰라. 어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몰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형 저 바나나 한 통 봤어요. 그래 나 거기 탕진하고 왔다니까. 진짜 어, 카지노 그러니까. 가봤어? 나 딱 한 번. 아 그래 가봤어? 나는 가봤어. 어떻게 알았어? 없을 거라 생각했어. 아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오고 갔던 질문이 강지는 많다였고 마이.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마마님은 즐겁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 돈이 많고 즐기는 곳인가 보다 돈이 오가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막 보다가 거기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가보셨어요? 네 둘이 막 의외다 의외다 라고 하길래 아 여기 갈 수 있어? 아니 근데 뽀 언니 성격의 여기를 언니 좀 수상하네? 거기서 딱 한 번 툭 치고 아... 악녀가 또 바나나를 아... 갈아먹어야 된다라 그래서 사과도 좀 맛있고 바나나도 좀 맛있고 갈아가지고만 갈아가지고 쉐이크 만들어가지고 그치 거기에 파친코 있으니까 돌렸을 때 바나나 나왔지 나는 나회에서 한번 친구들이랑 야 무슨 분위기인지 들어갔다 와보자 해서 들어갔다 나왔어. 아 근데 언니가 갈 길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언니가 나도. 여기를 간다고 해서 몰라서 대답을 한 거라 생각하고 계속 언니를 찝은 건데 아니 나는 아 언니가 갔다 온 걸 아니까 맞나 보다 언니 아닌가 보다 스파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이 하고 언니 아니야 언니 아니야 맞아 맞아 나도 그 질문 듣자마자 어? 뽀님 아닌데? 야 이거였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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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강진님은 왜 나를 갑자기 지목했어요? 강진님 네. 왜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얘 지금 호구였대. 엄마. 아 그래서 무섭구나. 엄마. 아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엄마 그랬던 거야. 아 흑구였어 흑구. 엄마. 네, 테이블 다시 블레이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테이블 다시 블레이터의 파리 코리였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안녕. 오, 갑자기 스팟 없는 거야? 아니 테이블이 내가 뒤집었어.